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측이 간호와 간병을 모두 담당하는 제도가 도입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부담이 늘고 수익은 감소할 우려가 있어서 폭넓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간병인 없는 입원실을 도입한 군산의료원. 병실은 한결 깨끗해졌고 비의료인에 의한 감염질환 가능성도 그만큼 낮췄습니다. 간병인을 둘 때보다 비용 부담도 6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갖다 먹이고 그런 게뭐 아무리 불편이 없어. 대소비도 다 받아내고. 하지만 병원 의료진에게는 부담이 늘었습니다. 간호사가 간병도 하다 보니 업무 강도가 높아졌지만 이에 합당한 추가적인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누워 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으켜 세워서부터 휠체어 태워서부터 화장실 가신다고 하면 화장실까지 모셔드리고. 전라북도는 내년에는 남원 의료원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데 군산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 병동에 한정됩니다. 호응이 좋은 제도라고 말하면서도 전체 입원 환자에게 확대하지 못하는 데는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노동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건보율이 상승되는 비율들을 따져서 분석이 되어야 하지만이 도내 111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18년까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려를 잠재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차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으로 저세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화재청이 새만금 개발청에 갯벌 보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새만금 개발청의 서해안 주변 갯벌이 저세 먹이터로 중요한 지역임을 알려 갯벌 보호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자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저세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새만금 갯벌이 문화재 지정구역이 아닌 만큼 법령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새만금 개발청의 협조가 관건임을 밝혔습니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지만 농가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가을 무와 배추를 가격 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54개 농가에서 37헥타르의 실적으로 목표치의 15%에 그쳤습니다. 이는 추석 전에 배추와 무 가격이 올라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했고 양파나 마늘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9월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만한 축제들이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울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망을 들고 온 가족이 나서보지만 물고기 잡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매년 오고 있고요. 작년에는 못 잡았어요. 근데 올해는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나눠주고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잡아온 물고기는 바로 숯불에 굽는 게 제맛.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는 야생의 재미에 일상의 피로는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아라리 염은 벼 사이에서 메뚜기를 잡아 강아지 풀에 끼워 구워 먹는 체험은 어른과 아이에게 모두 색다른 경험입니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체험을 잘 못하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그 추억이었던 것 같고 남은 시간도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여느 때보다 풍성한 야생 체험거리로 방문객에게 고향의 향수와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29일부터는 농경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와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개막하고 이어 정읍 구절초 축제와 익산 천망송이 축제, 전주 비빔밥 축제, 순창 장류 축제 등 가을꽃과 음식 축제 등이 펼쳐져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시설 공사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시설 공사 물량은 194건에 2,565억 원으로 경북의 2조, 전남의 7천억 원에 크게 났습니다.
이는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시설 공사 물량이 1년 만에 3분의 1로 급감하면서 건설업계의 수준안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의회 50살 A 의원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3월 도내 모 장애인단체 간부 등 4명과 함께 완주 용진읍에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문제가 내일 열리는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새만금청을 대상으로 한 내일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증인 신청은 여당 측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야당 측 의원들은 MOU 체결 전후 상황과 삼성의 투자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만금 개발청 등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도내 전문대들도 수도권보다 많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유은혜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8개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은 2013년 7,400여 명에서 올해는 6,800여 명으로 8.8%인 542명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전문대의 정원 감축 비율은 5% 안팎인 수도권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이 10.4%보다는 낮습니다.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 직불금과 별도로 시행하는 자책 직불금의 시군비 부담은 늘었지만 도비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